이번 시간은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하고 직장 주택 조합원의 이제 지위와 관련해서는 자, 원칙은 이제 조합 설립 자,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신규로 자, 모집을 하거나 또는 조합원과 관련해서 교체한 것 이 부분이 법에서 이제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 승인을 받은 경우 이때는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서 조합원이 결혼이 발생한 경우 이때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보충할 수 있는 경우 자 여기에 대해서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예외와 관련해서 이제 주의하시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추가 모집입니다. 추가 모집은 절차 시장구수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조합원의 이제 충원입니다. 충원인데 충원할 수 있는 사유 법에서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 중의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발생된 결혼과 관련해서는 충원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원의 지위가 사업계획 승인 이후 판결 등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조합원이 탈퇴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는 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85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에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격 상실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이 된 경우. 자, 이때 이제 변경에 의해서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가 각각 충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귿하고 미음, 두 가지는 무조건 충원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될 때, 이때만 충원을 할 수 있다. 즉, 제한이 있다는 것.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추가 모집이나 결혼과 관련해서 이제 보충했을 때, 조합원의 이제 자격 여부 판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판정하는 시기는, 충원 등을 하는 시기가 아니고, 이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자냐 또는 85 이하 한 채 소유하냐 이걸 각각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조합과 관련해서 조합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합총회는 이제 조합 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 조합총회와 관련해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조합 중에서 10% 이상, 즉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사항과 관련해서는 직접 출석이 20% 이상 직접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 이상 적용되는 경우, 이 부분, 여러분, 이제 교재에 나 있는 내용 좀 주의하시고, 그 교재에 보면 8가지 사유가 나 있습니다. 그 8가지 사유는 주로 조합과 관련해서 자금과 관련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조합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나 있는 8가지 사항과 관련해서는 결정할 때는 조합원이 20% 이상 직접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직접 출석하는 경우 8가지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 있는 내용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임원과 관련해서 임원의 결격 사유가 나 있습니다.
결적 사유도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인 사유니까 여러분들 교재 나온 것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임원이 결적 사유에 해당이 되면 대상 뭐 임원의 이제 지위에서 각각 뭐 상실하거나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와 관련해서는 상실하고 해당 직과 관련해서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하기 전에 임원이 관여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효력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 고아 같은 경우 각각 전입하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조합에 대한 감독. 자, 조합에 대한 감독과 관련해서는 그다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쭉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와 관련해서 주택조합의 실적 보고서입니다. 실적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제 작성 시기에, 자, 일단 뭐 주택법에서는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분기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사업연도 기준해 가지고 연도별로 분기마다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 작성한다. 자, 그리고 관련된 서류와 관련해서는 각각 조합원이 알수 있도록 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경영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구성원이 뭐 관련된 자료와 관련해서 열람, 복사 요청한 경우, 이때는 관련된 자료와 관련해서 각각 뭐 열람이나 복사를 하도록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기간 15일 이내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과 관련해서 연간 자금 운용 계획. 연간 자금 운용 계획하고 자금 집행 실적. 자, 여기 이제 두 가지와 관련된 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위가 매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과 관련해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과 관련해서 인가를 받거나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이제 명령에, 자, 위반을 한 경우, 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입니다. 그 행정조치는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해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취소가 임의사항이라는 것, 이 부분 주의하시고, 특히 일반적으로 이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등록받거나 또는 허가받거나 인가받으면 취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분은 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다 하더라도 인가 취소, 임의사항입니다. 이거 성격과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회계감사 관련된 등입니다. 주택조합과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회계감사 실시 세 번.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있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다음 이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있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으로부터 마찬가지로 3개월 경과했을 때. 그 다음 이제 공사가 완료가 돼서 사용검사나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각각 신청 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신청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 30일 이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회계감사 받는 것 세 번 받습니다. 일단 기간은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설립인가 받은 경우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에는 경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근데 마지막에 나 있는 공사가 완료가 돼서 사용검사 등을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회계감사 실시하는 기간이 다르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회계감사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와 관련해서 시장구수구청장 그리고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감사 결과 내용과 관련해서 시장구수구청장은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과 관련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주택조합이 관련된 서류 보관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과 관련해서, 즉 자금과 관련해서는 계약금의 징수, 그리고 보관, 그리고 예치, 집행, 뭐 관련된 모든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는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정비서류하고 각각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관 기간은 해당되는 주택조합이 자, 해상과 관련해서 해상과 관련해서 회사 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택조합 업무 대행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바이잉과 관련해서는 각종 이제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사업자 등에게 해당되는 업무를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대행을 시킬 때 이때 이제 업무 대행자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법인 형태로 해서 업무 대행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일 때 업무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는 법인과 관련해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관련해서는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 각각 뭐 업무와 관련해서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업법에 따른 중개업자, 또는 뭐 정비사업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뭐 이와 같은 대행자가 각각 뭐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주택조합 업무 대행하고자 할 때는 뭐 이와 같은 자격과 관련된 요건, 이 부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행과 관련해서 대행 업무. 자, 그래서 법에서 이제 여섯 가지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뭐 대행 업무 중에서 5번에 나와 있는 계약금 등과 관련해서 예치, 뭐 예치하는 이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의 보관에서 나와 있는데 보관이 예치와 관련된 업무고, 이와 같은 이제 계약금 등을 보관시키는 즉 예치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택법에서는 신탁업자에게
대행을 하도록. 신탁업자에 한해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조제 나의 내용 각각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 해상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주택조합 자체 설립은 됐는데, 자, 설립 자체는 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이때는 총회 의결 거쳐 조합의 해산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 인가 1을 기준해서 3년이 될 때까지 사업 계획 승인을 얻지 못했다. 그럼 이때는 전체 이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발기인이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다. 자, 그래서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조합원, 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는 했습니다. 자,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다. 이때는 기간이 2년. 자, 그래서 조합 모집,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 모집 신고를 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다. 이때는, 발기인과 관련해서 조합, 가입과 관련해서 가입자, 전원, 총회를 거쳐 사업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사업의 종결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정과 관련된 요건은 두 가지 요건. 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고, 그 다음 신청자와 관련해서 신청자 100분의 20, 즉 20% 이상이 직접 관련된 총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사업과 관련된 종결 여부 각각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요건, 이 부분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산 관련해서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이때 이제 총회 개최 일을 기준해서 7일 전까지 관련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을 결의를 하게 되면,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산 또는 뭐 사업 종결과 관련해서 결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인은 주로 해산과 관련된 사무, 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임되는 게 청산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어 청산인 선임한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는 공사와 관련해서 시공보증과 관련해서 각각 보증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나 있습니다. 원래는 설립인가 받으면 2년 이내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허가를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 확보하고 주택의 공급, 뭐 손해배상 책임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 나 있네요.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고,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냐, 건축 허가 받냐. 자, 이건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을 건설 또는 건축하는 물량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30호 또는 30세대 미만이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는 50호 또는 50세대 이상 또는 50호 또는 50세대 미만,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준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교재 보시면 뭐 단독주택과 관련해서 30호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이고, 두 가지 경우 한옥하고 그다음 뭐 공공택지와 관련해서 개별 필지로 분할하지 않고 주택을 단독주택을 건설할 때는 50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50호 미만이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입니다.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30세대 미만이면 건축 허가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주택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갖추면 50세대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주택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또한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면 5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50세대 미만이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을 건설할 대지와 관련해서는 대지 조성 면적 1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뭐 건축법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외 선하인데 거기에서 예외는 자, 공동주택 건설하는데 또는 단독주택 건설하는데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에서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축물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주택하고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건축물을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와 같은 주상복합 건축물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상업지역 중에서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는 여기 예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건축을 할 때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자, 그래서 세대수가 300세대가 아니고 최대 300세대가 안 되는 겁니다. 300세대 미만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건물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요건 갖출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된다는 건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자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따라 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고 이때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해당되는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시행할 때 뭐 이때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 승인 대상 예외 첫 번째 거 이 부분 자주 출제되니까 이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 있습니다. 자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택 건설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 이때는 특별시장, 강력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건설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그리고 시장 군수로부터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만 제곱부터 6만일 때, 이때는 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고,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 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이 부분은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 첫 번째는, 사업 주체가 국가 또는 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자,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대지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도권 등에서 주택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가 등이 100분의 50, 즉 50%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 건설 사업할 때, 여기 이제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해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할 승인과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주택건설 단지가 600세대 이상인 경우 이때는 해당된 주택단지를 공구, 공사구역을 나눠서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분할 승인 또는 분할 시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공구를 나눠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하려면 해당되는 전체 세대 수는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세대수 일단 좀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각각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 이때는 공사 착수 시기하고 공사 완료에 따른 사용검사와 관련된 신청은
공구별로 따로따로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업계획 승인 요건.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사업 주체는 원칙은 주택건설할 대지와 관련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유권 확보는 주택건설할 대지의 전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원칙이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 자, 예외란 건 주택건설할 대지 전체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를 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권이 아니고 대지 전체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주체는 공공사업 주체고, 여기 이제 네 가지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대상 사업 대지를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자, 이와 같은 지역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대지 전체 중에서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에 의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면 80% 사용 권한 확보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 번째 경우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결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매도 청구를 하는 것 같은 리모델링 때는 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뭐 일반적으로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 승인 받을 요건 중에서 3번 이것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3번은 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이다 기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 대상 규모가 좀 큰 경우입니다. 이때는 한 번에 다 사용 권한이나 또는 소유권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와 관련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택 사업을 할 때 알박기 등을 통해서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80% 이상 사용 권한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와 관련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한다는 건 소유자가 매도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가지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도 청구하기 전에 사전에 3개월 이상 매도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자,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주택법에 따라서 매도 청구 소송한 게 가능하고, 이때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시가입니다. 그래서 시가를 기준해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 95% 이상 확보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도 청구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사용권을 확보 비율이 94%에서 80%. 자, 이 범위에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다. 이때는 하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를 준해서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는,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는 여기 뭐 알박기 할 목적으로 해서 소유한 걸로는 보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는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청구 대상 소유자와 관련해서 소유자의 소재가 확인이 안 된다. 즉, 불명확한 경우. 자, 이때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고가 끝나게 되면,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주택법에 따른 매도 청구 대상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감정평가한 금액을,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법원에 공탁할 때는 가격, 감정평가액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도 청구할 때는 가격, 시가로 매도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두 가지 가격 기준 다르니까 이 부분 정확히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매도 청구 부분, 이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서 나인데, 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뭐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인받은 사항 변경하게 되면 변경과 관련해서도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뭐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사업 주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는 융자를 지급하는 기금 수탁자에게 변경 내용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도시기금 지원받는 사업주체 관련해서 사업주체 변경, 즉 돈을 빌린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금 수탁자와 관련해서 동의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효과가 나 있습니다. 자, 효과 중에서 첫 번째, 공사 착수. 공사 시작. 자,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자, 승인으로부터 5년 이내 공사 시작해야 된다. 네, 기간 5년입니다. 건축법에서 이제 2년. 그리고 뭐 공장일 때 3년 이렇게 되는데, 주택법은 5년. 그리고 공구를 분할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자, 이때는 최초 공구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5년 이내 공사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공구 이외, 그 밖의 공구는 최초 공구와 관련해서 착공 신고했게 되면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수 기간 정확히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착수와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신고하면 20일 이내
신고 내용,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 교정해서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때는 대지 소유자하고 합의 또는 법원에서 승소 판결 받은 경우에만 공사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착수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그래서 이때도 연장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 시작과 관련해서 문화재 등이 이제 발굴이 됐다. 그럼 이때는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니까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이제 문화재 발굴 등이 끝나면 발굴 등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다시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기간 연장, 연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간 1년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공사 착수기간, 지금 여기 나 있는 착수기간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성격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적 처분의 성격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착수와 관련해서 이 부분, 뭐,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있을 때, 최초 공고 외 공고는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이내 착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이때는 뭐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 없는지 예외가 있다는 것,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경매 공매에 의해서 대지 소유권 상실하거나 또는 부도나 파산 등에 의해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럼 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경매 공매하고 뭐 부도나 파산에 의해서 각각 공사 완료하기가 곤란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분양과 관련해서 보증이 되어 있는 경우, 자,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공사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등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